일단 지금 유튜브에서 비세라 영상이 계속 하나둘씩 19금 먹고 있거든요. 비세라 영상 위주로 19금이 걸리고 있어서 비세라 영상은 야. 야. 자, 그래. 말 나온 김에 좀 공지를 할게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동안 변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전부터 얘기했던 중요 사항들도 여기에서 포함을 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지금 유튜브에서 비세라 영상이 계속 하나둘씩 19금 먹고 있거든요. 이번에 굿즈 영상을 시작으로 저번에 신의 편집자분이 작업했다는 그 영상도 지금 19금을 먹었고 기준이 바뀌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세라 영상 위주로 19금이 걸리고 있어서 비세라 영상은 당분간 안 찍을 생각입니다.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 컨텐츠를 계속 찍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세라 뿐만이 아니라 제가 요즘 채널에서 계속 하고 있는 장기 컨텐츠 얼헤임 있잖아요. 얼헤임을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직원분들이랑도 다 단체로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연재를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영상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장기 컨텐츠 특성상 보는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덜렁다크 때랑 좀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면은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영상을 올릴 때마다 최근 영상들 중에서 조회수가 10개 중에 꼴찌 계속 이런 식으로 기록이 찍히니까 좀 의욕이 많이 꺾였어요. 다른 영상들로 조회수를 막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알고리즘도 타고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얼헤임 하나를 딱 올리니까 갑자기 또 조회수가 바닥이 나면서 알고리즘에서 다시 멀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저도 모르게 이제 얼헤임을 올릴 때가 되면 아 이거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헤임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일단 유튜브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금전적인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도 일종의 사업인 건데 저희 가정도 있고 직원분들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분량이 한 뭐 20편 정도로 끝이 나면 아 이제 한 10편만 더 올리면 되겠네 그냥 눈 딱 감고 작업하자 이러면 될 텐데 이게 예상 분량이 한 50편이에요 지금 찍어놓은 것까지만 해도 한 30편? 이렇게 나올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미련하게 계속 질질 끌고 가면서 채널 성장에 악영향을 끼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건 내려놓는 게 맞겠다. 제가 저번에도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죠. 근데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손이 안 간다 라는 투표가 한 20% 넘게 나왔었죠. 그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좀 얼헤임 자체가 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는데 대중적으로는 조금 손이 안 가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이제 진짜 영상 소화 속도가 엄청 빠르고 편집자분들이 손이 노는 상황이라면은 우선적으로 멤버십 분들에게 풀 영상을 먼저 공개하고 정말 또 그래도 손이 남으면은 편집을 해서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예상 계획이고 일단은 연재 중단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와 이 새끼 진짜 돈 미세네 돈의 노예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저 돈 미세 맞고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돈 벌려고 열심히 사시는 건데 저도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영상도 열심히 찍을 수 있죠. 안 그래요? 장기 컨텐츠를 찍을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조회수를 좀 보고 반응을 보고 더 할지 안 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합방 저 혼자 찍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합방을 하려니까 더 문제점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운이 좋게 덜렁다크랑 레프트는 진짜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가지고 성공적으로 다 장기 콘텐츠를 마무리 지었는데 얼헤임 첫 장기 연재 실패작인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좋은 장기 콘텐츠를 제가 마련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스타브를 진짜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돈스타브도 굉장히 성공적인 장기 합방 콘텐츠였는데,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안 좋아서 멈춘 게 아니라 합방 멤버상의 문제가 생겨서 더 찍지를 못해서 멈춘 케이스입니다. 장기 콘텐츠를 합방으로 하다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요소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돈스타브를 하려는 그 멤버 중에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겨가지고 합방을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더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찍고 싶었지만 찍지 못했어요. 일정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돈스타브도 지금 잠정 연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제가 진작에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답글로만 아 연재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신 분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영상의 편집 퀄리티를 좀 적당히 조율을 할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퀄리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인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영상 퀄리티에. 근데 이게 뭐 일상 유튜버라거나 테크 유튜버라면은 퀄리티를 열심히 늘려도 그 영상 자체 컨텐츠가 독점이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게임 유튜버는 신작이 나오면 선점이 진짜 중요한데 높은 퀄리티의 썸네일, 높은 퀄리티의 편집 이런 거를 고집하다 보니까 신작 게임이 출시를 하자마자 플레이를 해도 아무리 빨라도 한 일주일 뒤에나 그거를 업로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말 많은 게임 유튜버들이 재미있어 보이는 신작 게임들이 있으면 그걸 먼저 플레이를 하고 이제 선점해서 그거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볼 사람들은 이미 다 보잖아요. 진짜 제 찐 장작분들은 플레이님이 이거 해주실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절대 다른 사람들 거 안 봐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지만, 솔직히 소수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아봤자 한 2-3만 명이고 이미 본 영상이어도 상관없이 그냥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선점을 했을 때만큼은 효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의 퀄리티를 좀 많이 낮출 생각입니다. 특히 신작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통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편집 하나도 안 거치고. 근데 또 웃긴 게 통으로 올려도 볼 사람들은 보더라고요. 그냥 선점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상을 재밌게 찍었으면은 편집을 굳이 안 거쳐도 그냥 그걸 통으로 영상을 올려도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뭐 썸네일도 딱 이게 신작 게임이구나, 사람들이 기다리던 신작 게임이구나 이런 느낌만 줘도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걸 알아서, 인게임에 있는 스샷과 그림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래도 적당한 퀄리티는 유지를 하면서 빠르게 그려낼 수 있는 썸네일로 좀 영상을 빨리빨리 올릴까 합니다. 원래 멤버십 분들한테 선공개하는 게 정당한 순서인데, 이제 신작 같은 경우는 멤버십 분들 뭐 말고 이제 공개가 우선이다 보니까 빨리 이제 공개를 해야지 그게 딱 자리를 잡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신작 말고 다른 게임들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멤버십 분들한테 먼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독점을 한 가장 적절한 예시의 영상이 배드엔딩 극장이에요. 배드엔딩 극장. 이게 진짜 자리를 잘 잡았어요. 선점에 망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의 영상이 그 다섯 글자 이상 말하면 죽는 용사 있잖아요. 그건 썸네일도 잘 나오고 내용도 재밌게 잘 찍혔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그 게임을 봤기 때문에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온 영상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걸 더 신경을 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었고 공지 사항이었습니다. 일단 되게 진짜 마음고생이 많았었는데 저를 열심히 응원해주신 우리 장작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모자란 모습 보여도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작분들. 좀 어두운 얘기는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또 밝고 높은 텐션으로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낸다고 하니까 되게 공장 같네? 마치도록 하죠.